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는 제가 바로 용도마맵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바로 거드테일 아르마딜로를 제가 사육을 하고 있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개체 한 마리당 진짜 저렴해야 거의 700만 원에서 해외에는 최고가 이제 했을 때 거의 1000만 원이 이상까지 거래가 됐던 적이 있었던 바로 그 도마뱀인데요. 자, 해서 여기 두 마리, 그리고 여기 다섯 마리 있었죠. 그리고 여기 두 마리가 있는데, 현재 여기 다섯 마리 있는 아이들 중에 세 마리는 저희 구독자분께서 너무너무너무너무 진짜 간절히 외탁에 처하셔서 세 마리를 분양을 했습니다. 일괄로 부탁을 하셔서 하게 되었고요. 여기 한 쌍이 있었는데, 좋은 일이 터졌어요. 저도 참 몰랐거든요. 오늘 사실 태풍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 비가 막 엄청 많이 오지는 않는데, 오늘 밤부터 해서 뭐 남부 쪽 해서 태풍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절대 피해 없고, 건강하게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각해보니까 태풍 오는 날 태어났네요. 잠깐만요. 한번 빼볼게요. 자, 먹이는 되게 간단하게 밀어 이렇게 주고, 물그릇 배치하고, 항상 좀 깔끔하게 하고, 이번에 한번 대청소를 딱 해주니까 얘가 출산을 했는데, 너 아빠니, 엄마니? 오, 잠깐만요. 아래 새끼는 자랐어요. 아, 아빠구나. 이 친구가 바로 골드테일 리자드 캡틴입니다. 서열 제일 높고, 얘가 모든 새끼들의 아빠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안 먹네요. 원래는 받아 먹어요, 배고프면. 오늘 먹어줬어야지. 네, 무튼 착하고요. 엄마가 어디 갔지? 엄마가 새끼를 데리고 다녀요. 실제로 자연 속에서도 얘네가 사회성이 있어가지고 새끼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애기들이 사냥을 못하니까 부모들이 사냥을 해서 밥을 먹이거든요. 오, 여기 있다. 오,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이 새끼 도망가는 거. 얘가 엄마고, 저기 새끼인데. 빨라. 아이고. 자, 새끼를 보시기 전에 엄마를 보여드리자면, 진짜 건강하게 출산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딱 태풍 오는 날, 날씨 좋지는 않은데 어떻게 딱 출산을 딱 했네요. 오요요요요. 오요요요요. 방금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시그니처 자세입니다. 얘손 무는 줄 알았더니 보니 꼬리 물더라고요. 실제로 얘가 가시를 물어서 실제로 구내염이 생기기도 해요. 저 개체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치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세게 물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은다고 이게 방어 자세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멋있죠. 이 가시들이 굉장히 많은 가시도마뱀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근데 실제로 이게 막 따끔따끔해서 아프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돌 마는 거를 약간 우로보로스라는 신화에 나오는 용이랑 그 형상이 닮았다 해서 얘가 우로보로스과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남아프리카에 사는 친구들인데, 현재 국제 멸종 위기종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한국에서는 고가종에 입분양이 되고 하는 친구예요. 아까 새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출산했나 봐요. 아, 여기가 딱 그래. 미안하다. 이 닫아줄게 다시. 이제 안 열게. 진짜 안 열게. 미안. 어디 갔지? 이 고슴도치가 쬐깐해가지고 저기 있다. 보이시나요? 저기 얼굴 내미고 있는데 이 새끼가 진짜 귀엽거든요. 아, 제발 나와줘. 그리고 얘는 또 출생신고도 해야 돼요. 왜냐면 사이테스 종이어서 번식이 되면 신고해야 됩니다, 환경청에. 근데 아직 뭐 안전 사이즈는 아니어서 조금만 더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벽돌을 다 빼겠습니다. 벽돌 진짜 무거운데. 벽돌도 하나하나 물 헹궈서 다 세척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청소를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아요. 제 손이 왔어요. 오, 잡았어, 잡았어. 오, 야,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다! 오, 야, 너무 귀여운데? 와, 여러분들. 오늘 태어난 거드테일 아르마딜로 리자드입니다.
너무 눈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야, 난태생으로 얘들이 보통 낳고요. 수컷, 암컷이 교미를 하면은 최대 두 마리까지 한 번에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작지만 엄마들이 이제 아빠나 엄마가 이제 밥을 먹이면서 조만간 금방 성장을 할 겁니다. 얘네들이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더 신기한 거는 얘네도 갓 태어나잖아요? 갓 태어나도 어느 정도 되면은 일주일? 한달 정도만 있으면 바로 이제 꼬리말기 할줄 아는데 얘는 아직까지는 할줄 모르는 것 같아요. 수명은 대략적으로 한 10년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육 친구들은 더 오래 살 거고 자연에서는 단체 생활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 엄마가 있었잖아요. 엄마 쪽으로 보내줄게요. 참고로 저는 전에 새끼 태어났을 때 먹이를 다큰 것만 줬었는데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 봐서는 엄마나 아빠가 분명히 씹어서 먹입니다. 저번에 옆에 있는 캡틴을 잠시 오른쪽에 암컷과 합사를 해봤는데 짝짓기를 한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배가 많이 불렀는지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암컷 두 마리 있어요. 와, 이 죽방은 역시 파충류 있어서 덥게 해놨더니 땀이 나기 시작하네요. 아이고, 여기 한 마리 있었구만. 오, 여기 두 마리 있죠. 한 마리, 두 마리. 자, 바로 이 친구가 암컷입니다. 수컷은 두각이 더 크고, 설명하기 힘들지만 조금 비늘 자체가 좀더 달라요. 자, 이 친구는 암컷인데, 배가 생각보다 많이 빵빵한 편이어서, 저는 임신 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또 태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그리고 임신은 보통 짧으면 6개월 정도 하는 것 같고, 길면 한 8개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쁜 도마뱀들은 전 세계에 많고, 현재 한국에서도 이쁜 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곤충아무개로 연락하시거나 검색해 보셔서 구경도 많이 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의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육하는 것들 파충류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여기에는 제가 이제 맨 처음 입양해서 기르던 거드테일 한 쌍이 있습니다. 좀 정이 많이 간 친구들이고, 얘네들은 심지어 막 그렇게 엄청 막 도망가진 않아요. 얘가 이제 수컷인데 제가 수컷과 암컷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얘네 특징인데 살짝만 당겨보자면 얘 가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돌틈이나 나무 틈에 껴서 어떤 천적이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걸리는 갈고리 형식으로 돼 있어서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암컷과 수컷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죠? 꼬리의 약간 두께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조금만 보자면 시작 부위는 조금 비슷하지만 중간부터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너 여기 탈피 껍질이니? 왜 이렇게 색깔이 안 좋니? 자, 두 번째로는 두각인데요. 두각 같은 경우에는 수컷은 좀더 넓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옆모습. 위에가 암컷이라고 추정이 되고, 아래가 수컷인데, 비닐이 이쪽, 제 손톱 끝에 보이는 이런 비닐 쪽이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진 거 보이시나요? 좀더 아래쪽에 수컷이라고 보이는 친구가 좀 넓죠? 무튼 그렇습니다. 이건 탈피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들이 막 엄청 막 이렇게 빠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 사람이랑 익숙해지면은 그냥 그렇습니다. 자, 무튼 오늘 태풍이고 해가지고 좀 마음도 뒤숭숭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 기분 전환 되도록 출산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키우는 구피장입니다. 크, 너무 이쁘지 않아요? 3자 사육장인데 구피를 그냥 은은하게 그냥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육장이에요. 털조개가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한 세네 마리 들어가 있는데 여과력을 굉장히 좀 좋게 좀잘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슬기는 이제 이끼 제거용 이런 수초라든지 다양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키울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잠깐 그냥 근황 겸 말씀드린 거고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친구예요. 바로 주운검인데 제가 이 친구를 채집해서 잠깐 넣어놨는데 거미줄을 치고 산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옮기지 못하고 여기다 뒀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집이 있거든요.
나를 한달 정도 돌봤는데 부화를 안 하는 건지 또 알집을 하나 또 놨는데 알집이 두개 있어요 안에. 그래서 한번 이걸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자, 미안하다. 거미줄 잠깐 뿌실게. 자, 이 친구는 바로 원시 거미인 바로 주홍 거미입니다. 와우, 암컷이고 크기는 좀 작지만 번식이 가능한 사이즈예요. 이번에 수컷을 잡으려다 못 잡아서 암컷만 있는데 집도 옮겨줄 거예요. 겸손하다. 좋은 곳으로. 얘가 지금 집이 좋지가 않은데 바로 여기 알집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부화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부화를 못한 이유가 무정란이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귀여운 암컷 수고했고 제가 알집은 제가 뺏을게요. 얘가 돌보다가 안 돌보더라고요. 이 거미를 잠시 소개시켜 드리자면 우리나라 이제 해안사구 이제 모래가 많은 그런 지형에서 살아가는 원시거미고요. 건조한 이제 모래 안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이게 전대그물이라 하는데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또 귀여운 면도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엉덩이 토실토실하고 만지면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은 그런 거미예요. 얘네는 이제 수컷이 굉장히 이쁜데 여기 사진에 있습니다. 엉덩이가 굉장히 빨갛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굉장히 좀 희소하고 점점 없어지는 추세여서 제가 번식을 해서 야생에 풀어주고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3년 넘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알집이에요. 암컷이 알집을 버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보통 태어나면 한 30, 있다! 야, 여러분! 와, 여러분. 많지는 않은데, 지금 꾸물꾸물하는 거 보이시나요? 와, 그래도 몇 마리가 살아 있습니다. 천만 다행인데, 이거 집을 옮기면 안 되겠다. 우선은, 그냥 조금 그렇지만, 그냥 엄마 곁에 둬서, 이 거미줄을 타게끔 유도를 해주는 게 우선 좋아요. 엄마는 이 거미들의 이제 새끼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잡아먹거나 절대 그러지 않고 같이 잘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알집인데 알집 안에 또 알집이 있어요. 개보린 그냥 그 알약 같네요. 뭐야? 성공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뭔가 탈피한 느낌도 나는데? 아무튼 여기에는 생존한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몇 마리가 있어서 저는 그걸 위안을 삼아야 될것 같고, 자, 여러분들 어쨌거나 저쨌거나 성공은 했습니다. 개체수가 적지만 저는 한 마리를 잡아왔고요. 짝짓기 여부는 몰랐었거든요. 자, 이한 마리만 잘 길러도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온몸에 털이 엄청 많네. 여기에는 또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상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얘네들은 엄마가 좀 먹이를 먹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개체들이 건강해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무정란도 많았던 것 같고요. 주홍거미 암컷인데요. 친구가 털이 굉장히 뽀송뽀송한 게 보이시나요? 좀 각도가 좀 이상하죠?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대로 그냥 살포시 어미가 다시 거미줄로 고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상을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지금 먹고 있는 거 맞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거드테일 아르마딜로 리자드 바로 용드래곤이라고 한 친구 출산도 한 마리 나왔고 좋은 거미도 뜻밖으로 그래도 소량이나마 번식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도에 암컷 한 마리만 잡았는데 기분이 좋네요. 무튼 여러분들 지금 다가오는 태풍, 지금 영상 올라갔을 때는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태풍이라든지 어떤 악조건 있을 때도 항상 긍정적으로 그리고 대비 잘 하셔서 큰 피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찾아볼게요. 안녕!